성화는 매일 집까지 함께 걸으며 금방 가까워졌다. 관심사는 전혀 다르고 여전히 맞지 않았지만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았다. 그럼 내일 알바 끝날 때 또 봐요. 뭐야, 연락도 없고. 에이, 일이 있나 보지. 다영아. 집까지 이렇게 멀었었나? 이렇게 들이받는 거 되게 오랜만이다. 네. 가영아, 넌 좋아하는데도 마음 접어본 적 있어? 난 있어. 처음엔 그냥 후배,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사람이었는데. 찍먹 부먹 하나 둘 셋 밥먹. 사소한 취향이 비슷하고 남들이 이상하다 말하는 식성마저 비슷하니 점점 궁금해진 사람. 음악, 영화, 책 취향마저 비슷하다며 좋아하는 모습에 사실 조금 다른 부분마저 다 맞는 것처럼, 정말 모든 게 닮은 사람인 것처럼 나를 조금은 꾸며내게 됐고, 고백 하고 싶었지만 눈앞에 찾아온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. 가영아, 나 할 말이 있는데. 순간 이기적인 마음으로 고백할까 생각도 했지만 소속사에 들어가게 됐어, 연습생으로. 상처만 줄 것 같아서. 네?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. 아이돌 데뷔는 실패하고 보컬 트레이너가 된 후 놓쳤던 기회를 다시 잡고 싶어서. 어, 정훈아. 아, 미안한데 저번에 그 쉐어하우스 들어오기로 한 거 있잖아. 아, 네. 아, 그거 안 되겠다. 어? 야, 내가 다음에 술 한잔 살게. 야, 야, 야. 그래. 야. 네, 선배. 어, 가영아, 너 자취방 구하는 중이야? 네. 괜찮으면 우리 집은 어때? 억지로라도 기회를 만들고 싶었어. 그때는 다른 이유로도 포기하고 후회 많이 했어. 눈치챘겠지만 나... 잠깐! 잠깐만요. 그럼 그때 그 여자는요? 아, 왜 우리 공연 보기로 한 날 선배 중요한 약속 있다고. 근데 집 근처에서 웬 여자랑. 아... 네, 엄마. 저 잘 도착했어요. 아, 그러게 건강 좀 챙겨요. 또 쓰러졌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. 내일 또 갈 테니까 오늘은 푹 쉬어요. 네. 자기야. 난 자기밖에 없어, 진짜로. 누구세요? 응? 우리 자기가 아니네. 그런 거였어요? 가영아, 나 너 정말 많이 좋아해. 지금 대답해달라는 거 아니니까 잘 한번 생각해봐줬으면 좋겠어.